안녕하십니까. 사바이디 투콘. 여기는 라오스 비엔티안에 있는 시삿 와시사켓 사원입니다. 지금 지붕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새로 보수공사를 하나 봐요. 와시사켓. 네. 가운데 있는 큰 그 13번 도로인가요? 그 가운데, 제일 밑에 쪽에 있습니다. 한번 아침 일찍 왔는데 8시에 문을 엽니다. 딱 맞춰서 제가 왔습니다. 현재 시간은 8시 50분. 예. 와시사켓. 네. 여기는 입장료는 없습니다. 그냥 들어오면 됩니다. 와시사켓. 이거 정문이고요. 그 다음에 탑 카운트인 데가 사진들이 걸려 있는 게 아마 저분들을 뭐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기도를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오른쪽에는 이렇게 불상이 있고요. 와시사켓. 바로 입구 왼쪽에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와시사켓. 오, 금 색깔로 딱 칠해져 있는 것이 완전히 이쁘네. 와시사켓. 여기는 문이 잠겨져 있네요. 일반인이 못 들어가나요? 오른쪽에도 불상이 이렇게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오른쪽에는 공원이 있군요. 네. 비엔티안에 있는 와시사켓. 네. 굉장히 깨끗하고 잘 정리되었네요. 보니까 이게 나무 떨어진 거 아침에 다 쓰른 것 같아요. 와시사켓. 초기에는 이제 사찰이 이렇게 나무로 되어 있었는데 새로 보수 공사를 했어요. 보수 공사. 이런 식으로 보수 공사를 하고. 여기 주지스님인가 봐요. 저기는 이제 벌써 여행 오신, 단체 오신, 여행 오신 분이 계시네요. 와시사케. 와시사켓. 안쪽으로 들어오니까 저기 오른쪽으로 해서 더 사찰 건물들이 쭉 있습니다. 저기 보니까 와시사켓이라고 적어졌죠. 와시사켓. 여기는 사진 찍을 수 있는 포토그라피. 사진 찍을 수 있는 곳이네요. 이렇게 딱 사진 찍으세요 라고 글씨기를 딱 해놨구만. 네. 라오스 비엔티안에 있는 와시사켓. 예, 여기 이 라오스는 대부분이 다 사원이나 이런 데가 8시에 오픈합니다. 가게도 그러고, 사원도 그러고, 다 8시. 뭔 먹을 거 왔다 가는 문 닫아야 없어. 너무 일찍 와도 안 되고. 와시사켓을 둘러보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그 비엔티안에 있어서 그런가, 여기 좀 큰 절에 속해요. 굉장히 넓은데요. 네, 들어가는 입구가 이렇게 라가가 있네. 라가. 아, 입 벌린 거. 닭머리에다가 몸통은 용. 이렇게. 왓시사켓. 여기는 스님들이 거주하는 집인가 봐요. 방, 룸. 딱 본 것이 긴 구가. 오. 그러니까 여기 그 삼거리 시넥 삼거리 앞에 있는 거기서부터 쭉 닭입니다. 와, 딱
삼거리 안에서부터 다 여기가 와시사켓입니다. 문이 이쪽에도 있고 제가 들어온 저쪽에도 있는데 여기는 그냥 그식이 무엇이냐 입장료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구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중국에서 여행 오신 분들이 이 짝으로 들어왔네. 길 가다가 그냥 들리면 됩니다. 8시 이후에 오픈하니까 그것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오픈 7시, 5시 클로징. 네. 8시부터 7시까지 오픈한다고 딱 됐네요. 근데 이 안에 들어가려면 3만 깁을 내라 그러는데요. 밖에는 무료 관람인데 안쪽으로 들어가려면 3만 깁을 내고 들어가야 됩니다. 라오스 사람은 5천 깁, 그리고 외국인은 3만 깁을 내고 들어갑니다. 3만 깁. 네, 이 와시사켓 안쪽 모습인데요. 아, 둘레로 네모나게 회랑이 있고 회랑이 있고요. 가운데 큰 건물이 있습니다. 이것이 보석이구나. 밖에만 봤는데. 자, 회랑을 따라서 네모나게 불상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마 여기서는 불상이 제일 많다고 합니다. 건물이 살짝 기울어진 것 같은데 괜찮은가요? 밖으로 살짝 기울어졌는데 일부러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 콘크리트 기둥이 살짝 밖으로 넘어졌네. 밖에도 다 기울어졌네. 저희는 한국 사람들이 단체로 패키지 왔어요. 눈에 있는 원석을 다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라오스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나마 여기 사원은 약간 여기 불상에 에메랄드 눈이 있었는데 다 뛰어갔답니다. 그래서 많이 파괴되지는 않았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6840개. 나는 바이젤바를 못 믿겠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세보셔도 되고요. 우리 여기 잠깐 나오시면 우리 여기 지붕 한번 보실까요? 지붕 위에 보면 켓 안쪽임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웅전. 가운데 큰 건물이 있고 둘레로 회랑이 쭉 둘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회랑에는 불상들이 엄청 많아요. 전부 다 6,840개인가 있다고 하는데요. 네, 세어보지도 않았습니다만은. 이야, 저는 밖에는 무료 관람이고요. 대웅전에 들어오려면은 외국인은 3만 깁을 내야 합니다. 라오스 사람은 5천 깁을 내면 되고요. 난 무료 관람인 줄 알았더니 그걸 몰랐네. 이 가운데 있는 건물이 그랑께 난 뭔가 했는데 이것이 바로 한국어로 말하면 대웅전입니다. 대웅전. 저 안에 불상이 있습니다. 사진 비디오를 못 찍게 해서 지금 눈으로만 보고 나왔습니다. 이야. 이렇게 보시면 불상들이 쭉 있습니다. 눈에는 다 그 에메랄드가 있었는데 전쟁 때 눈을 다 파갔답니다. 보석을. 이런 회랑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불상이 1단, 2단, 그리고 저 벽 쪽에 불상이 두 개씩 다 이렇게 있어요. 이러니까는 막 6천 몇 개 되겠죠. 라오스 비엔티안에 있는 와시사켓입니다.
제일 가운데 있는 대웅전 모습입니다. 밖에는 무료 관람이고요. 이 안에는 3만 킵을 내야 합니다. 한국 사람 여행객이 오셨네. 나는 이제 자유여행이고 여기는 이제 패키지 여행으로 오셨겠죠. 네, 이거는 이 성전 안에 들어갈 때 물을 수 있는 거시기랍니다. 여기는 물을 담으면 뚜껑이 여가 있네요. 물을 담으면 물이 여리 흘러나온답니다. 가이드가 없은 깨는 뭐 여기서 물이 흘러나온다네. 시사켓 안쪽을 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쌈만끼. 어째 입구에가 그 매표소가 없고 안쪽 회랑으로 들어가는 입구에가 회랑 안쪽에가 있습니다. 네, 나는 공짜인지 알았어요. 보통 입구에 있거든요. 다른데 가보면. 자, 이런 탑들이 있는데 예, 돌아가신 분들의 뭐 거식을 하기 위해서 라고 사진이 걸려 있는 것 같아요. 저 정도 걸리려면 이제 돈 좀 있는 집안에서 했겠죠. 돈 좀 있어야지 이런 걸 하지. 돈도 없으면 이렇게 와시사케 큰 사원에 이런 걸 못 세우죠.